안녕하세요. 네,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엄경화 연구원님 신한증권에서 모시고 조선, 해운, 항공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분 중에서는 제일 많이 모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요즘 여기저기 부르는 데가 좀 많다면서요? 네, 좀 많으시더라고요. 네, 항상 저희가 모시려고 할 때 꼭 다른 데 이렇게 빨리 나오시더라고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놓치곤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좀 요즘 조선 기자재 얘기가 좀 많죠? 관심도 많으시고 요즘에 기관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 많으신가요? 뭐 어닝 시즌 끝난 다음에 움직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게 예전에 그냥 단발성으로 움직이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느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하시고 조선 업종이라는 거 자체가 워낙 안 좋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연락하시느라고 또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조선보다는 기자재 쪽으로 더 관심 많으신가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뭐 있었는지 좀 잊었다라고 하면서 그 아직까지 잘 살아 있고 네. 뭐 볼만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것과 아니면 본인이 이제 옛날부터 보셨던 기자재들 중에서 이제 근황 체크 하려고 연락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저희도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기자재가 참 부품이 많잖아요. 네, 많죠. 네, 저희가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일단 요즘에 뭐 태조 이방원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핫한데 그 리포트를 오늘 쓰신 걸 보니까 리먼 사태 이후보다 이번 호황기 마진이 더 좋을 것 같다. 네. 라고 쓰셨거든요. 네네. 혹시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조선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고용 인원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장도 이제 계속 확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호황기 때 2007년에 수많은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 와중에도 설비 투자를 해서 조선업체 사이즈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주했던 물량들을 본격적으로 만들면서 매출로 인식했던 시기, 실제로 수익성이 아주 좋았던 시기, 이때가 이제 2010년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이미 저희가 발주를 했던 그 주체에 해당하는 해운사들이 리먼 사태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재무적으로 안 좋아진 업체들도 생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발주를 해놨지만 정작 그 배들이 지어지고 있는 동안 중도금이나 마지막 잔금을 못 내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이제 10개의 배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면 만약 2010년에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배를 만들 수 있는 고용 인원도 보유를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서 취소가 되니까 정작 매출이 다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서 이제 원래 다 매출로 인식하고 다 이익으로 인식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생기는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더 고마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조선업체가 됐건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되었건 다 상당히 고용도 많이 줄이고 사업 사이즈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옛날처럼 또 저가 수주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진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실적 보니까 조선주보다도 기자재주들 이익률이 네. 좀 많이 올라왔 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한번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에는 좀 어떨지 좀 변화가 좀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이제 수익성을 너무 심하게 좋게 내서 좀 놀라게 했던 네. 업체들 중에 하나가 이제 피팅 업체들입니다. 네. 저희가 태광이랑 성광밴드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고요. 둘 다 상장이 되어 있고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정유화학 플랜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품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가가 작년부터 이렇게 쭉 오르면서 그런 쪽에서의 발주까지 같이 겸해져서 꼭 조선뿐만 아니라 이제 헤비 인더스트리들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일 빨리 보여줄 수 있는 부품사거든요. 그리고 약간 다품 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라서 상당히 과점화되어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업체들은 다른 이제 여럿이 만드는 부품 업체들 대비해서도 가격을 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전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바로 막 20%대 마진을 보여주는 상황이 되면서 그 회사들의 실적이 나온 날 다른 기자재 업체들까지 다 실적이 들고 일어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조선 업체들 주가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임팩트를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관련 있는 업체가 먼저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준 상황인데 올해 조선이랑 관련되어서 이렇게 바이어스가 큰 업체들 중에
실적을 좋게 보여준 대표적인 또 2분기 업체 중에 뭐가 있냐면 세진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LPG선에 들어가는 탱크에 들어가는 그 탱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제 LPG와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특정 선종에 이렇게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번에 대폭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앞으로도 저희가 LPG 관련 탱크를 많이 만들 예정이라서 더 좋은 실적을 낼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예상까지도 좋게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뭐 요즘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LNG 관련된 네. 부품사들 중에서 저희가 초저온 보냉제라고 하는 걸 만드는 상장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업체들인데 그 업체들은 2분기가 된다고 해서 전부 다 아주 뛰어난 그 실적을 보여준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적자를 내지 않고 흑자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배만 만들었다 하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필수 기자재를 저희는 좋게 보는데 이제 유일하게 이번에 대폭 적자를 실현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손실의 가능성을 다 한 번에 털어버린 HSD 엔진이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아, 2분기에 다 턴 건가요? 네네. 3분기부터는 이제 더 이상 손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HSD 엔진은 추가로 증자 이슈도 좀 있었죠? 증자를 이미 5월 달에 발표를 했고,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이제 신주를 배당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었었고요. 8월 25일 날 유상신주가 올라오고 9월 1일 날 기준으로 무상신주가 올라오게 됩니다. 특히나 그 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금액이 한 900억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런 기자재 업체들에게 가장 지금 바라는 이슈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런 자금을 가지고 신규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기자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거나 뭐 이런 증설 이슈가 좀 있었으면 싶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요번에 LNG 추진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선박의 주인들이 많이 발주를 하잖아요. 저희가 네. 기존의 기름 말고 LNG를 써가지고 선박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에 맞는 엔진을 만들기 위한 설비를 투자하기 위한 증자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증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3분기 얘도 좀 실적이 많이 기대가 되는데 혹시 이렇게 피팅 업체들 이렇게 고마진을 기록했던 이 실적들이 언제까지 혹시 지속될 걸로 보시나요? 일단 피팅 업체들이 고마진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납품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번 상반기에도 초반에는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오른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재료 재고를 한 6개월치 이상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서 상반기에 오르는 재료 가격에 그런 타격을 입지 않은 그런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재료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영향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 이후로 만드는 제품의 가격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하반기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하반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조선이랑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생산량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고정비가 커버되는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LNG 보냉제 이런 뭐 기자재 업체들의 제품 단가도 계속 좋아질까요? LNG 캐리어의 가격이 오르면 그거를 따라서 제품 단가도 당연히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프라이스에 관련된 부분이고 네. 더 많이 만들면 더 좋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아쉬운 측면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보냉제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냉제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요즘에 왜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했지만 해상우님 같은 경우는 보면 막 10배씩 오르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러한 뭐 보냉제 제품 가격이 LNG 캐리어 가격 자체가 올라서 지금 한 20, 30% 오른 거기 때문에 재료에 어떻게 보면 부품에 대한 가격을 저희가 10배씩 올려주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따라서 한 20, 30% 정도 상향 조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만들 정도의 양적인 성장은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캐파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가요? 조선업체들이 LNG 캐리어를 많이 만들겠다고 해야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부품도 많이 납품을 네, 할 수 그렇죠. 있는데 조선업체들이 LNG 캐리어를 많이 수주하긴 하지만 이거는 긴 기간 동안 인도하기 위한 양이지 한
해에 막 원래는 한 20개 만들다가 갑자기 30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수주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1년에 납품하는 개수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량이 갑자기 많이 늘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좀 장기간 동안 지속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막 가동률이 막 50%까지 갔다가 다시 70%로 올라왔다가 막 이렇게 되게 등락이 심했었는데 지금은 꾸준하게 이제 80% 이상 아마 사업장 가동률이 유지가 되면서 좀 꾸준한 매출, 꾸준한 이익이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 측면에서 보면은 혹시 뭐 유가와 관련이 높나요? 본행제나 이런 기자재 업체들의 예, 본행제 비용은? 기자재 업체는 이 폴리우레탄을 발포시킬 때 그 주재료가 MDI라고 하는 그런 화학 제품인데요. 이제 유가와 완전히 100% 연동이 되진 않지만 네. 이 MDI 자체 수급에 영향이 좀 있는데요. 요것 또한 올해 1분기 정도가 거의 가격으로 치면 가장 피크 정도 수준이었고 그 뒤로는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정받은 가격이 이제 투입이 되게 되면 하반기에는 아마 코스트 다운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는 한 뭐 신조선가 오르는 만큼 한 20, 30% 정도 올라갔고 네. Q는 꾸준히 장기간 잘 나올 거고 C도 지금 유가가 조금 내려가면서 1분기 네. 피크아웃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네. 네. 이런 호황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네요. 뭐 이제 변동성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랫동안 이 여팡이 좋아야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좋죠. 뭐 맨날 좋다는 얘기만 하는 것도 재미없을 수 있지만 네. 네. 너무 갑자기 이벤트가 좀 벌어지거나 이러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조선주 이야기를 하면 사실 최근에는 기자재만큼 핫하지는 못하지만 뭐 현대 미포조선 이런 거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수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조선가도 지금 안 꺾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신조선가는 혹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까요? 급격하게 꺾일 가능성은 많이 제한적이 될 수 있는 환경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선은 건설과 비슷한 수주 산업이지만 도크가 비면 마음이 급해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네. 시간의 가치가 훨씬 더 건설 쪽보다는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주 잔고가 많이 차 있다는 얘기를 꽤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네. 잔고가 차 있다는 건 내 창고가 잘 차 있고 앞으로 만들 배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게 되면 굳이 지금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주문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먼저 나서가지고 가격을 할인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수량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호가 기준으로는 저희가 굳이 낮춰부를 필요가 없게 되고 아마 좀 고공행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환경 규제가 많이 강화가 돼서 옛날보다 스펙이 좋은 배들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핑계를 대서 이제 좀 계속 비싼 배를 만들고자 하는 쪽으로 고객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 원달러 환율 보니까 1340원을 넘었어요. 네. 뭐 1400원 전망까지도 하고 있는데 혹시 환율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조선업체들은?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 말고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그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1억 불의 수주를 3년 전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 환율이 만약에 1150원이었다라고 네. 하면 그 1억 불 받은 것 중에 6천만 불 정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환율로 선물한 매도를 해서 고정을 시켜버립니다. 60% 정도는? 네. 근데 40%는 남아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40%에 대해서는 지금의 환율이 적용되어서 저희한테 매출과 이익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로컬 커런시, 그러니까 한국에서 재료를 사거나 인건비를 지불하거나 이런 건 원화로 어차피 지불이 되는데 저희가 매출 자체가 똑같이 4천만 불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1150원의 환율로 환전을 했을 때와 1340원으로 환전을 했을 때는 원화 기준으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매출에다가 이제 비용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마진은 오히려 지금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환해지를 100% 하지 않는 업체들이 수주를 했는데 건조를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익률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요. 만약에 100% 해지를 하는 회사인데 이제 옛날에 받아놓은 거 기준으로 다 해지를 해놨는데 지금 뭔가 환율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지금 손익에는 그냥 영향이 없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만 기회 비용은 잃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환해지를 많이 하는 편인가요? 환해지를 보통 60%에서 70% 정도만 하는 회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대우이고요. 네. 삼성은 조금 특이하게도 100%를 해지를 하는 편입니다. 조금 안타깝네요, 그러면. 근데 뭐 그게 회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자연해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삼성그룹에서는 정책을 세운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단기간만 가지고 네.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아닌 거고 과거에 이제 지금은 HJ중공업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지만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지를 0% 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어땠을까요, 그 회사는? 조선 관련해서 수주를 다시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매출로 얼마나 인식되고 있는지를 저희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아마 건설 사업부의 매출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고요. 수주를 그래도 재개를 해서 지금 일으켜지고 있는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2분기에 그 조선주도 실적 보니까 네. 많이 적자폭이 크게 줄었더라고요. 네. 근데 삼성중공업은 좀 오히려 늘지 않았나요? 요번에 1분기에 저희가 이제 재료 가격이 열심히 오르고 있을 때 그 네. 부분에 대한 충당금을 1분기에 많이 실현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기업들은 2분기에 덜 실현했었고요. 네. 이제 1분기에 상대적으로 판관비 정도의 적자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네. 근데 올해 삼중이 매출이 아주 많이 나는 구간은 아니에요. 내년이 되어야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거의 8조에 가까운 수준의 매출을 올라서는데 올해는 6조대 매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으켜지는 매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 해지를 해서 옛날 환율로 고정이 되어 있고 네. 그리고 만드는 양 자체도 스케줄상 올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손실에 대해서 이제 실현을 할 때 저희가 환으로도 따로 먹을 수 있는 일회성 이익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두드러졌는데요. 2분기에는 이제 재료 가격에 대해서 확실히 실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조금 손실을 떨어낸 부분이 있어서 그게 다른 기업과 좀 달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반기가 되면서는 좀 나아지긴 하겠지만 올해 이제 삼성중공업은 매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22년 내내는 턴어라운드 하긴 조금 어렵다라고 미리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각사마다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네요. 환 때문에 3분기에 조금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삼성 말고 다른 회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수백억 정도는 이제 일회성 이익으로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러시아 관련된 리스크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미 충당금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쌓았는데 이게 혹시나 이제 전쟁이 계속 지속되더라도 뭐 스위프트가 뭐 완화가 되거나 그러면은 다시 돈을 받아서 이 충당금을 도로 환입하려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까요? 매출 차질로 인해서 사실 생긴 충당금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입금이 안 되면서 근데 이제 이미 조선소가 짓고 있고 마지막 잔금을 내는 시점쯤에 가서 만약에 그 스위프트가 풀려가지고 받는다라고 하면은 환입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현재 러시아에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이제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3년과 24년에 지어야 되는 러시아 프로젝트는 이제 조금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 그 사이에 해결이 돼서 돌아와 버리면은 그냥 원래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 거. 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22년에는 어쨌든 매출 차질을 일으켰잖아요. 계약에 문제가 네. 생겨서 이제 그 부분이 만약에 조기에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환입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러시아 비중이 좀 많은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죠? 삼성이 가장 많은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금상으로 손실이 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원래 5개를 인도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중에서 2개는 그 제재 이전에 이미 인도가 되었고요. 네. 3척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3척의 계약 총 금액은 8.6억 불입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면서 중간에 돈을 받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받은 돈이 5.6억 불이라서 실제로 채권이 될 수 있는 부분은 3억 불인데요. 이 뒤에 5척 말고 내년과 내후년에 원래 지으려고 받아둔 거에 대한 계약금도 저희가 수령을 했을 거잖아요. 네. 그 계약금이 6억 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3억 불 정도는 현금상으로는 플러스인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회계상으로는 처리를 해야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제 충당금을 떨은 거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그 기자재 중에서 그 처음에 얘기하실 때 부품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많고 종류도 많은데 헷갈린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같은데 어떤 기자재들이 있는지 종류와 관련된 기업들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G 관련된 본행제 기자재는 어떤 것이냐면 LNG를 저희가 원래 상온에 그냥 두면 기체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매우 낮은 온도, 초저온과 매우 높은 기압
그 압으로 이제 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탱크 안에 들어가는 본행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기압에 마이너스 162도까지 내려야 되는데요. 네. 그런 거를 만드는 업체가 우리나라의 이제 과점 체제로 되어 있어서 한국카본이랑 동성화인텍이라고 하는 두 업체가 있고요. 이 두 업체의 고객사는 같습니다. 삼성과 현대로부터 수주를 하는 케이스고, 대우조선해양이 하고 있는 타입은 그닥 이 두 개 업체가 하는 타입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물량은 좀 적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LPG선에 들어가는 탱크는 또 세진중공업이라고 하는 업체가 네.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있는 그 위치에 거의 동일하게 이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수주하는 LPG 탱크의 물량이 거의 100% 이쪽 회사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찌하다 보니까 LPG 관련된 선박을 거의 국내에서는 현대그룹이 수주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쪽에 들어오는 수주 물량이 세진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박이 앞으로 이렇게 추진이 돼서 나아가려면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엔진을 만드는 업체가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중공업 안에서 만들고요. 삼성이랑 대우 같은 경우는 HSD 엔진이라고 하는 과거의 두산 엔진이었던 회사한테 수주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블럭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은 해상풍력 업체로 바뀌었지만 삼강의 멘티라 라고 하는 업체가 예전에 삼성중공업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서 선박 관련 블럭을 만들었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뭐 아까 단조나 뭐 태웅이라고 하는 단조 업체라고 하는 철로 된 이렇게 작은 부품들 이런 거 만드는 업체도 있고, 이제 벨 피팅 밸브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업체는 이제 태광이나 뭐 성광밴드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종류 엄청 많네요. 계속을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선박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엔진을 저희가 보통 주기 엔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선박 안에서 저희가 전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발전 엔진도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엔진을 만드는 업체 중에서는 STX 엔진이라고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아, 너무 많네요. 그러면 이 많은 기자재 업체들 중에 탑픽으로 선정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HSD 엔진인가요? 예, 저희는 필수 기자재. 그러니까 이 배가 좋을 때 좋고 저 배가 좋을 때 좋은 거 말고 배만 만들면 무조건 들어가요.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데. 네. 혹시 그럼 조선주 중에서는 탑픽을 어떤 걸로? 저희는 싼 거를 가져가자라고 해서 여전히 한조회를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말할 때마다 민망하네요. 네, 오랫동안 조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봤고요. 작년도 9월 달에 한번 모셨고, 네. 올해 3월 달에 모셨고, 이제 8월 달에 한번 또 모셨는데, 뭐 한 내년 초쯤에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네. 또 호황이 계속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